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갔죠. 현재 코스피는 2,444선, 코스닥은 898선. 아, 조금만 힘을 내주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뭐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있는지 두 분의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양대지수 모두 상승으로 동시효과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에 뭐 전일 상승에 대한 좀 매물 출회가 좀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 강세와 그다음 중국의 8월 실물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44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미중 마찰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운수 창고, 섬유 회복,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통신업, 이제 의료 장비, 의료 정밀, 그다음 종이 목재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섰던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과 이제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좀 4원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180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제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금일 달러원 환율 약세 강세 요인으로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지금 워낙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1180원을 정말 지겹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여기서 정말 움직이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79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좀 눈에 보이네요, 진짜. 예. 자, 그런 흐름에서 외환 시장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약간 요거 경제지표 발표는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요 부분이 좋아서 시장 분위기 괜찮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거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중국 8월 실물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발표되었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0.5%, 마이너스 0.6%로 좀 발표가 되면서 모두 전월치 대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내부 좀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뭐 광업이나 제조업이 모두 좀 큰 폭으로 좀 광업이 조금 큰 폭으로 반등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제조업은 한 6.0% 상승을 하면서 전월에 이제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5.6%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을 하면서 호조를 보였고요. 주요 산업별로 보면 이제 뭐 자동차 제조, 전기 기계 장비 등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가 이제 0.5%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플러스 전환한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물론 뭐 자동차를 좀 제외한 소매 판매를 고려를 하면 여전히 0.6% 감소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좀 플러스 전환한 점은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0.6%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월치에 대비 좀 개선세를 보였는데 아직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간 부진했던 이제 민간 투자가 전월치인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2.8%로 큰 폭 개선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필요성을 좀 보여준 지표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나왔다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잠깐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도시가스주가 움직여요. 이게 정책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인천도시가스, 서울가스는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한가고요. 뭐 인천도시가스, 부산가스. 갑자기 이들이 좀 경동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 뉴딜 정책과 좀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 어쨌든 가스주도 지금 현재 흐름이 나서 이게 좀 막 뭐 그동안 잊혀진 종목들에서 올라간지 그런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네요. 예, 안 보이는 낯선 종목도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이나 지수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좋아요. 팀장님. 그런가요? 예, 예. 앞서서 2018년 때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네. 계속 그걸 새삼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돈의 힘이죠, 뭐. 유동성이 이번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그냥 일시적인 거죠. 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외국인들이 예. 전체적으로 들어오려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검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이고 네. 이 빨간색이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에요. 결국은 초반에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중국 경제지표 발표된 이후에 매수세가 확 늘어나면서 지수를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그다음에 현물을 볼게요. 네. 현물을 보면 금액이 그러다가 중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끌어올라갔죠. 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한 건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네. 수량으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선물. 아니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의 현물 매수. 현물 매수 금액은 네.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네. 수량은 네.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대형주만 산 거죠. 대형주만 산 거고 나머지 것들은 팔았다. 별로 안 네. 움직인 거죠.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시기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들어올 때 액티브 펀드들, 종목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대형, 초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뭐 우리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할 때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맞춰서 자금이 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고 특히나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 자금이 우리나라는 뭐 2% 미만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유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경기 회복은, 회복세는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흐름이 연준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 회복은 진행되고 있는데 둔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오늘 중국 경제지표 잘 나왔죠. 네. 그에 기반해서 올라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지표 잘 나오니까 위안화가 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강세, 하락. 그 야기시켰고 이게 뭐 이제 1대 1이죠. 위안화 위안화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예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다 됐던 그쵸, 것들이죠. 예, 오를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네요. 그 예.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던 거죠. 장 초반에.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주식시장은 그 강세를 좀 보였지만 국채나 상품이나 외환시장은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M&A와 관련된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그게 좀 파생이 되면서 같은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좀 양호하게 움직였다라면 주식시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관망이에요. FOMC를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주식시장 장 초반에 보합권 하락도 하고 막 그랬다가 네. 중국 증시가 잘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좀 했고 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여타 주변부가 더 좋아지면서 대체로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끌어올랐고 이 바턴을 이어서 외국인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아직 좀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지표를 보면 사람 생산이 전년 대비 지난달에 4.8%였고 예상치가 5.1%인데 5.6% 나왔으니까 잘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제조업
집단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었고요. 한 6% 정도 나왔는데 그 첨단 제조업적 같은 경우는 한 7.6%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이 증가를 했고 대체적으로 뭐 큰 의미는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번 8월 달은 좋았는데 1월에서 8월 전체로 합쳐주면 제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1% 아직 부진하죠. 근데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이거죠.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를 하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증가폭이.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툭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고 이제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특히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료 뭐 이런 게 막 20%씩 막 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있죠. 네. 자동차를 제외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분기 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미국 중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증을 해요. 그게 원래 패턴이니까. 예예, 네. 항상 분기 네. 말마다. 네. 그래서 아마 8월 달 그 수치 자체가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라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저께 테슬라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뭐 아주 좋아 말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분기 말 일시적인 현상인 분기 거고 그 다음 달 이제 봐야죠. 이제 9월 달 이후에 흐름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소비가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1월에서 8월 전체로 하면 마이너스 8%대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나온 게 산업생산이 잘 나왔죠. 어떻게 보면. 네. 소비가 잘 나오긴 했지만 야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마이너스고 1월에서 8월까지 하면 여전히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예전에 지난달인가 미국의 고용지표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꼭 집어서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나왔던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줄이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잘 나온 거죠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